겨울비가 내리는 밤, 도아리 마을회관이 시끌벅적한데요. 시작한 계기는 뭐 놀이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겁탑입니다. 이게 좀 쉽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난타보다. 그래서 좀 만지시던데. 제가 딱 보니까는 우리 이장님도 전문가시지만 저쪽 끝에 또 전문가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절로 한번 가볼까요, 출동? 가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치매 예방에 딱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손가락 끝을 이렇게 때려주는 게 치매 네. 예방에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억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이걸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네. 이게 한 두세 달? 5개월 됐나? 5개월. 이제 저희가 그 농식품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분야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퍼포먼스가 10분 있어요. 네. 점수가 10점인데 10점에 네.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신한 걸 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 저희도 한번 해봐요. 해봐요. 저희도 해볼 수 있어요? 해보실래요? 네. 가르쳐주세요. 네. 띄고 짝짝 띄고 짝짝 나 1, 2, 3 갑자기 나도 해가지고 하나는 눈치가 보고 하나는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나 오 잘하네 나 두 번씩 그렇지 어렵네요.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아니 근데요. 이거를 지금 6개월 하셨어요? 1, 2개월 배워갖고 나갔는데. 대회에서. 2개월 만에? 네, 2개월 거의... 하신 걸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시려고요? 그럼 일단 음악을 주세요. 음악을 주세요. 음악 네. 같이 맞춰보자고요.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일주일간 계속하는 네.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 기억을 막 해야 되고 이 리듬감도 생기고 맞아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해야 되겠다. 야, 이러니까 이게 단합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야,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도 계속 하시고 행복한 도아리 마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내야 돼요? 예, 네, 맞아. 아니 이럴 말고 또
내일모레 네. 그 대회도 나가신다니까 맞아. 상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응원 한번 드리자고요. 어. 3남매가 손잡고 요거 1번 박자 응원 어때? 한번 드릴게요. 1번 박자로 시 1번 박자 1번 박자 이거요. 아, 오케이 시작. 도아리의 아침이 밝고 삼남매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아, 좋다. 아, 근데 미세먼지도 없어. 아니, 미세먼지 따위를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만큼 좋다고요. 왜 행동 마을이 느끼지 않아요? 그래. 절로 느끼지 않아요? 와, 와. 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 행복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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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아니, 이렇게 아니 어저께 이거 이거 이게 이거까지 이렇게 아이고 나 아니 다리가 뭐 맞아? 아이 괜찮으시고 다리 괜찮으세요? 한, 한 번만 좀 해보세요. 한 번. 맞아, 맞아. 아니, 벌써 커피 한 잔씩 다 가시면서 자동으로 모여? 맞아요. 자동으로 모여. 카페가 별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드시는데 네. 눈앞에 보이는 건 청풍호잖아요. 아니, 봐요. 빗자루 딱 뜨고 네. 커피 딱 드시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해. 아, 근데 지금 오늘 왜, 어떻게 해서 모이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낙엽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 많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를 이태껏 안 치운 것은 이제 네. 가을에 그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태껏 놔뒀는데 가을 떠나보내기 가을에 끝자락이 되고 이제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그거를 막 치우려고 이렇게 아. 모였습니다. 아 우리가 전문 아니에요. 그렇죠. 또 치우는데 또 전문이에요. 네. 오신 김에 네. 네. 우리 저 이 인간 트랙터 분들이신 우리 누님들하고 같이 빨리 치우시고 잘하면 네. 개복수가 차를 드리고 못하면 맹물이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모릅시다. 이걸 할 때 이 자로 뭐 이 자로 이 자로 이 자로 이 자로 이 자로 이 자로 아 이 자로 와, 낙엽이 엄청 많네요. 엄청나요. 아이고. 저기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아버님, 바꿀까요? 아, 이게 편하네. 이게 편해. 위치가 너무 좋다. 그리고 보세요. 소포가 다 이렇게 부쩍부쩍 내려오잖아요. 네, 아주 진풍경입니다. 진풍경. 아, 진짜 진풍경이다. 예. 언니, 나와봐. 언니, 저 이래 이래 수민아. 아 그래도 너무 좋아서.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 많던 낙엽들도 모두 힘을 합치니 금세 사라지고 도아리 환경정화에 삼남매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역시 마을 일은 다 같이 해야 뿌듯하죠? 아침 운동은 제대로 한 셈이네요. 재밌네. 이게 또 걸음이 돼요. 오빠! 오빠! 나잡아! 재밌죠?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 개복숭아 차도 맛있고요.
눈에 정말 이 청풍호의 풍경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남의 눈에는 좋은 풍경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참 뼈아프고 한설인 이 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아름답고 그 풍요롭고 그 좋았던 시절을 이제 그 어떻게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걸 잊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숭아 나무도 가꾸고 이렇게 해서 마을 분들이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도아리 그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복숭아 축제라든지 네. 새롭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올해 네. 복숭아 축제는 어떻게 잘 되셨어요? 잘 됐습니다. 지금 올해 4회째를 개최했고요. 네. 우리가 과거에 이게 소몰되기 전에 마을 전체에 산재해 있던 개복숭아를 네. 다시금 복원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과거 9길 마을 곳곳에 개복숭아 나무를 다시 심어서 다 가꾸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마을의 큰 자원이에요, 개복숭아가. 야, 그러니까 이게 예. 개복숭아 차를 마시고 네.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온다. 온다. 축제. 네. 이병철이가 오프닝을 한다.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5회 때는 더 대박이 날 거야. 기대가 돼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뭐, 네. 네. 축제의 또 달인 네, 소리를 네, 듣고 네. 있으니까요. 출연료로 반드시 개복숭아 차를. 멋진 축제. 네. 옛날에 그 무릉도원이었던 이 도아리를 네. 다시금 되찾을 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내년도 개복숭아 축제 때 많은 네. 분들 오시라고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행복도아리의 개복숭아 효소 체험 축제는 벌써 내년에 5회째입니다. 작은 마을에서도 이렇게 농촌마을이 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금토일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축제는 사람이 많이 오셔야만 축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분들이 오셔서 많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오세요. 그날 저희 3단계도 축제에 있습니다. 개복숭아 축제 화이팅을 위하여! 따뜻한 개복숭아 차 한잔하고 삼남매에게 특별한 오후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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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가만있어 봐. 지금 뭐 어디 가신다 그래갖고 지금 뭐 고기도 지금 제가 잡는다 그래서 그 제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네. 저도 좀 여기 지금 탈 수 네.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야 좋다. 와. 고기 잡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이요? 우와! 아니 그러면은 고기 잡으셔가지고 자손들도 다들 아이들 학교 다 보내시고 그거 갖고 옛날에 여기가 이제 짚었다. 아 여기? 여기가 다 짚었다. 야 여기가 도아리 마을. 예 옛날 마을. 그러니까 요 자리가 여기가 도아리 마을의 집터 자리에요 여기가. 요 밑에가 다. 네. 야. 올라온다. 우와. 아, 이렇게 많다 말이야? 우와. 쏘가리가 한 30, 40마리 돼요. 이 쏘가리가 아주 저 민물동에서 제일 왕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얼마나 이뻐요. 쏘가리가 표범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표범 색깔. 예? 제가 좋아하는 표범 색깔. 아니 그러면요 선장님 네. 이거 여기서 아무나 누구나 와서 이렇게 낚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낚시는 돼요. 낚시는 되는데 그러면 이 그물이나 이게 그물은 그 자기 구역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사야 돼. 아 그거 구역이 네, 있는 거고? 돈 주고 사야 되고 네. 세금도 내야 돼. 아 세금도 내고? 네, 네. 그러면 아무나 잡으면 불법이네. 아 그렇지 걸리지.
소원하던 민물고기 잔뜩 잡아온 병철 오라버니. 와, 오늘 쏘가리는 원없이 먹겠네요.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아니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맛을 봐야 되잖아요. 야, 이게 이 쏘가리는 이 맛이 말이 이게 단맛에 진나거든요. 단. 예? 어디 드셔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늘 먹고 있습니다. 아, 아, 저만 안 먹었다는 얘기야, 저만. 야, 그래서 그때 도망가셨습니다. 와, 막 이게 떨리네, 떨려. 이게 속발이 해를 손수 잡아가지고. 속발이가 대박입니다. 아니 무슨 살짝 먹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찰려? 소가리가 민물에서는 맛의 제왕이야. 아니, 이게 찰지면서도 끝이 엄청나게 단해. 달면서도 고소해. 와. 잡기도 힘들지만 없어서 못 먹는다는 소가리를 이렇게 푸짐하게 먹기란 흔치 않은 일이죠. 도화리에서 1박 2일 동안 꾸준히 보양식 챙겨 먹는 병철 오라버니. 이쯤 되면 도아리의 집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참 행복한 오후입니다. 한편 우리 흑자매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을 찾습니다. 20대 여성의 단발머리 청순한 여성을 찾습니다. 어? 남성분은 제 스타일이네요. 보세요. 아, 약혼 사진. 아, 약혼도 주세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예. 아유. 오, 함께 사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한 4, 5년 됐지. 충신으로 소개로 만나신 거잖아요. 아, 친구 소개로. 친구 소개로. 내 친구 소개로. 어머. 근데 만나가지고 다방에서 만났는데. 에? 다방. 다방에서 만났는데 이제 친구분하고 이제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 네.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 난 고무신을 신고 나갔는데 선 보러 갈 때. 선보러 고무신을 신고 나가요? 아니 고무신을 신었는데 이 양반이 내 발을 꼭 밟고 안 낳는 거야. 그래 뭐가 그래 나하고 느리다 보니까 밟고 있어? 이 양반이 내 발을 꼭 밟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몰라 왜 그랬는지. 아버님 왜 그렇게 아프게 발을 꼭 밟으신 거예요? 그게 뭐 좋다는 표현이지. 정말요? 네. 어머머. 아니 그랬는데 이제 집에서 친정 엄마가 네. 그 남자가 뭘 밥이라도 사주면 먹으면 그놈하고 살아야 되고 껌이라도 사주면 씹어 떼면 그놈하고 꼭 살아야 된대. 그래가지고서는 이 양반이 날 냉면을 사주는 건데 냉면은 색시가 어떻게 먹어? 부끄러워서. 어 그래가지고서는 그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먹으면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네. 하나도 못 먹고 배에서 그냥 쪼록쪼록 소리가 나가지고 집에까지 갔어. 네. 갔는데 엄마가 너 껌 얻어 먹고 왔느냐? 아 엄마가 먹지 말아서 하나도 안 먹으니까 잘했다고. 먹고 왔으면 넌 그 작대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 그래서 배를 쫄쫄 끌고 집에까지 가서 네. 진짜 굶고 가서 어머. 아무것도 못 먹고. 어머. 결정적으로 같이 사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또 편지를 이제 나한테 한 거예요. 어. 뭐 앵두 같은 인물에 뭐 입술에다 뭐 유업 같은 뭐 어쩐다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변의 편지를 왔는데 네. 만내자고 이제 네. 어디로 나오라 그래 나갔지. 네. 나갔더니 뭐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상한 짓이 뭐예요? 끌어안으려고 그래 자꾸만 끌어안으려는 걸 나는 끌어안아도 또 살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서 계속 이제 집에 보내달라고 울었더니 이제 이 양반이 그때 운전을 했어서 어머 그래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갔지. 왜 그렇게 껴안으려고 하신 거야? 자꾸만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끌어안기 때문에 뭐 살아야 되잖아.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사랑의 표현이 난 그런 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 다 좋았죠. 옛날에 그 연세, 그 나이에 운전하는 사람은 이 도아리에서 한 분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진짜. 거기에 이제 좀 반해가지고 내가 시집을 온 것 같아. 운전하는 모습에. 어, 운전하는 저거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다 허허허허 다 이렇게 넘기시네요. 네. 말이 없어요, 원래가. 싸움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네. 진짜요? 예. 네. 한 번도 안 싸웠어. 싸우려면 내가
대꾸를 안 해. 살아가면서 서로 애끼고 뭐 이래가지고 전 토닥거리면서 사니까 그게 금슬이 좋은 거지. 뭐 뭐라 그러면 또 뭐 자꾸 한쪽을 눕고 한쪽을 흘리고 그래. 버릇이 돼서 그런지. 그러면은 먼 데서 시집 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제천 저기 제천 봉양에서. 봉양. 네, 봉양에서. 아 네. 가깝게 계셨네. 네, 봉양에서. 12월 10일 날 시집을 왔는데 나룻배 타고서는 토끼 같은 이런 길로다가 그리고 걸어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30분 걸어왔어. 보통은 가마 타고 오는 거야. 배 가마도 못 타. 길이 아주 토끼 길 같은 들어왔어. 시집 올 때. 네, 아주 산골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주. 이 첩첩 산중에 오셔가지고 그 4남매를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농사 지어갖고는 애들도 못 가리켜. 그래가지고서는 장사. 장사. 이래 저 차를 하나 해가지고서는 이제 차발의 장사. 장사. 한 30년을 시골로 다니면서는 네. 했어요. 장사가 좋구나. 네. 그렇게 해서 키워놓으시고. 여적지, 그러니까 여적지 장사예요. 아, 그럼 이제 자녀분들은 다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다요, 제천에. 제천에? 제천. 가까이 있네요. 네, 다 제천에 있어요. 자주 오시겠네요. 자주 놀러 오고. 용돈도 자주 주세요? 용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 꼬박 가요. 그 30만 원 받으면 뭐 하세요? 가 앞으로 통장에 넣어놔. 아 왜? 쓰라고 준 돈인데. 한 번도 여덟째 안 써서 가가준 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꼭 보면은 네. 용돈을 쓰면은 그걸 어디서 좀 쓰셔야 되는데 아, 네. 아 쟁여뒀다가 돈도 네. 쓸 줄을 또 모르시는 네. 거야. 네. 말씀 돈을 주시면. 맞아요. 그 애쓰게 벌어가지고 그냥 주니까 그냥 그 아들 준 통장에다 놓으나 그냥. 우리 죽으면 지 거 다 찾아가라고 다. 아 죽으면. 그러니까. 아 제가 왜 웃었냐면요. 우리 아버님 표정이. 아버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뭐 무슨 얘기라고 답변을 못하겠네. 뭐 지나온 이거 지금 이 집사람이 네. 너무나 얘기를 잘해가지고서. 듣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웃겨 윤감한테도 집에서도. 집에서 댁에서도 그러시죠. 집에서도 막 내 혼자 막 까불고 그래. 그러면 뻗치다 보고 혼자 웃어. 상상이가. 아버님 네? 어떻게 장가 잘 가신 거 같으세요? 아, 잘 갔죠. 항상 마음속으로는 아, 잘 갔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어머님은 어떠세요? 아버님하고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이제는 뭐. 서로 이제 건강하고 그냥 아프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뭐. 불쌍하잖아 이제. 불쌍하잖아. 그러면 끝으로 아버님, 어머님한테 뭐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고마운 표현 한번 해주세요. 시집하고. 네. 네, 뭐 우리 집에 와가지고 40여 년 이상 사는 동안에 고생도 많고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뭐 서로 참 건강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아, 우리 어머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나도 해라고? 네, 아버님. 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끝으로 우리 애정 표현하고. 아, 나 몰라, 몰라. 아버님. 적극적으로! 아, 남자답게! 남자답게. 네. 그 젊었을 때 그 껴안았던 것처럼 애정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와일드한 남자를 원하는데 거친 남자를 원한대요. 거친 남자. 아유 사랑의 표현을 또 어떡하나. 오랜만이네. 여보. 오랜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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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의 표현은 뭐. 어머니. 아버님 거친 거 원하실 거 어머님이 막 이렇게 얘기해. 막 이렇게 어 여보! 왜? 아, 이런 거 하라고. 아유, 나 등치를 보셔. 아버님, 그럼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어렵지 않지. 우리 한 번도 안 해봐서. 아이고. 아, 몰라. 아, 너무 재밌다.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쁘게.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많이 알려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타령을 준비했어요. 아이고 그냥 타령이 아니잖아요. 네. 경기민요인 그 네. 도화 타령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 이게... 마을 이름이 또 그렇게 그쵸? 딱 맞아. 또 야. 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른 마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우리 마을은 주제곡이 있다. 네? 자신 있게 부르실 수 있도록 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어때 괜찮으세요? 어, 도화 타령. 네. 이게 도화가 딱 복숭아 그 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내용을 봤더라도 복숭아 꽃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러볼 테니까 나중에 제가 따라해주세요. 그래? 도화라지, 도화라지. 내가 우삼에 도화라고 하느냐 복숭아 꽃이 도화라지 에헤이오야 얼씨구 좋다 좋구 좋네 어화 겨울을 즐겨보세 이런 노래예요. 아유 선생님 맞으십니다. 아우 선생님 맞으시네요. 아니 이게 원래 노래가 있어요? 네 원래 민요가 있는 거예요? 경기민요라고. 경기민요에 네, 속하는 도화타령입니다. 그럼 제가 첫 줄부터 갈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네 쉽게 알려주세요. 도화라지 도화라지 시작. 도화라지 도화라지 네. 도화라고 하느냐 다시 갈게요. 이거 조금 잘 안 되시니까 아 들켰네. 잘 안 되시니까 다시 갈게요. 내가 무삼의 도화라고 하느냐 시작. 내가 무삼의 도화라고 하느냐 좋아요 좋아요. 여기 갈게요. 복숭아 꽃이 도화라지 시작. 복숭아 꽃이 도화라지 에헤이요 어허이야 시작. 에헤이요 어허이야 얼씨구 좋다 좋구 좋네. 어 잘하셨어요. 마지막 갈게요. 어화 겨울을 즐겨보세 시작. 어화 겨울을 즐겨보세 즐겨보세. 어 그 맞아요. 그 음이에요. 그 음이에요. 즐겨보세. 아니에요 오빠 땡. 소리 잘 안 나오실 때 많잖아요. 아 나 소리가 안 나와 이러실 때는 몸을 이용해야 돼. 러시구 쳐라. 한번 해보셔. 한번 해보셔. 어머니 한번 해보셔. 시작. 얼씨구 좋다. 나오시잖아. 우리 어머님들 중에 한 분 나오셔서. 네. 나오셔야죠. 네. 아니 제가 이거는 축복받는 선택이. 아 잠깐만요. 자 하나 둘 셋 주기가 됩시다. 회장님. 회장님. 두 분이랑 두 분. 회장님. 아니 잠깐만요. 잠깐 앉아보셔. 싸울 일이 아니세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 강사 선생님 우리 회장님 굉장히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잘하시는 거. 그럼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도와라지 도와라지 내가 무산에 도와라고 하느냐 복숭아 꽃이 도와라지. 아, 아직 들어오지 마시고 사실 마을에 주제곡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따라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거 아, 하셔야죠. 좀 편곡을 좀 해요. 좀 쉽게 제가 나중에 돈 좀 네. 벌면은 아,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네. 내가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죠. 하다 보면 또 쉽게 네, 다 익숙해지고 네, 익숙하지 않아서 한번 노력해 보죠. 예. 빨간색 조끼를 입고 계신 우리 어머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어머님 한번 나와주시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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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엄마 조심하세요. 엄마 이거 지쳤어. 지쳤어.
이반이죠. 하람이 이반? 어. 와, 근데 이렇게 날렵하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보다 키도 더 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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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산을 도화라고 하느냐 복숭아 꽃을 도화라지 에이요 어이야 얼씨구 좋다 좋고 좋네 어화 겨울을 즐겨보세 아이고 잘한다 잘 잘하셨어요 아구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했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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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라지 도와라지 내가 무산에 도와라고 하느냐 복숭아 꽃이 도와라지 에이요 어이야 얼씨구 좋다 좋고 좋네 어와 겨울을 즐겨보세 이장님, 도화 네. 마을에서 저희 삼남매 정말 왁자지껄 흥겨운 1박 2일을 보냈는데 네. 저희 삼남매 왔다 갔는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참 MBC 가족 여러분 너무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네. 그 갖추면서 네. 사실은 마을 홍보에 미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을을 알리는데 이렇게 해줘서 못 받아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장님이 딱 이거 말씀하시면서 에. 끝까지 삼자랑이세요. 다 이거. 끝까지 삼자랑이세요. 아, 정말 행복했어요. 네. 아. 왜 행복 마을인지 또 알았어요. 또 알았어요. 네. 확실히 아셨죠, 이제는. 알았어요. 저는요, 네. 1박 2일 동안 정말 그냥 말만 행복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따로 위원장님께 네. 진짜 평당 얼마 가는지 실제로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장님 저도 네. 한 20년 뒤 네. 혹은 30년 뒤에는 네. 이 도화리의 주민의 하나로 네. 난 오빠 혼자 와 그래서 사실 참 이렇게 따뜻한 가족애를 저도 참 느껴보기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화리 어르신 고마워하세요.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삼남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전에 미리 좀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옷을 교환하는 시간을 좀. 네, 아이고 그 시간이 다가왔나요? 피디님한테 들은 거는 들은 바로는 오빠가 수빈이 그래도 자그마한 선물 준비하고 1년 수고했다고 네네. 수빈이가 제 거 준비하고 네네. 제가 오빠 거 준비하는 그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우와.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제 거부터 볼게요. 네. 오빠 연장자니까? 네. 연장자니까 오빠 거부터 선물도 있고 편지도 있는데 편지 읽어드릴게요. 오빠 우리의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오빠 철이 오빠께 오빠 안녕 나야 큰 동생 이렇게 오랜만에 편지 쓰려니 손에 땀이 다 나네 오빠 시간이 진짜 빠르다 우리가 2016년 11월 12일 처음 만나서 남매 인연을 맺었는데 벌써 3회째 함께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왜 아빠를 오빠라고 부르냐고도 하고 나도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우리 집 친오빠만큼이나 편한 사이가 됐어 너무 좋고 앞으로 오빠 더욱더 대박나길 바라겠고 요즘 잘 되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아 2018년도에도 대박이 났으니까 2019년도에는 더더더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 동생들 아껴줘서 고마운데 나보다 수빈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여자가 질투하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거 알지? 이만 줄일게 오빠 내년에도 건강하고 화이팅 들어가세요 선물 나 궁금하다 선물 선물 자 선물 많이 준비했어요 뭐야?
오빠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이죠. 아니 잠깐만 비타민이 아니, 무슨 깍은 이렇게 큰데 이거 다섯 개밖에 없어. 다섯 개? 뭐야? 야 이거 다섯 개? 아야 선물 거기 있잖아. 잠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게 제 선물이에요 이게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라니 사진이야? 제 사진 보고 하루 피로 푸시라고요. 반품 불가예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막 뜯어보세요. 뭐야? 그거 막 뜯어보세요. 짜자잔. 야, 어떻게 알았어? 나 빨간 것만 있는지. 그래야 종이 들어오세요. 근데, 아니, 이렇게, 이런 팬티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 종종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봤어. 제가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봤거든요. 와, 이건 마음에 든다. 또 있어. 또 있어요, 선물이. 우와. 너무 많아요. 우리 오라버니의 따뜻한 가수인 오빠의 목을 보호해줄 정말 따뜻한 핸드메이드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 네, 목도리입니다. 오, 오빠. 여기와 느낌 있다. 저는 사실은 중국 갔다가 막 도착하자마자 울산으로 내려가느라고 지금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어디 틈이 없었어요. 네. 문자를 너무 늦게 왔어. 그러니까 제가 울산에서 막 올라오면서 막 본 거예요. 네. 그게 처음부터 수빈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야, 이거 약간 백 같은데 우리 거 약간 사모님 같아요. 틀린 거예요. 내꺼 봐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잠깐만. 이건 휴게소에서 사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약간 이거 우리 엄마 스타일인데. 왜 그러세요? 약간 이 엄마 스타일인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아 뭐가 끊임없이 나와. 짜잔.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필요해. 수혜도 필수거든요. 제가요. 또 필요해. 열개 필요해. 사랑하는 수빈아, 병철이 오빠야.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늘 웃으면선 함께 하자꾸나. 인생 못나. 아이 오빠. 아, 이거 수빈이를 위한 편지야. 오빠 이거 나를 위한 편지예요. 인생 못나 홍보하라고. 어쨌든 네, 감사해요. 이거는 네. 이건 나중에 따로 읽어봐. 이거? 아, 알겠어요 아, 오빠. 이제 저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저는 도초래요. 하나인데. 하나예요? 아니 남은 나 두세 개 시간은 하나예요? 아니 그 대신 나는 하나지만 비싼 거야. 어? 그래요? 언니가 맨날 싸우려고 막 이런 거 막 이래서 제가 너무 싼 거를 좋아해서 평생 싼 거를 많이 하죠. 예. 진짜 하나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아우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곰돌이 봐 곰돌이 지금 안 그래도 손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장갑을 못 끼는 게 이게 여성용인가요? 저한테 잘 안 들어가요 여성용은 아니야 들어가요 제가 아 찢어져요 찢어져요 아, 물어봤어요 웬만한 둔툭한 남자 손 아니면 다 들어간다고 그래야 들어가잖아 어 손에 피가 안 통해요? 피가 안 통해요? 따뜻하다. 아니 이게 요즘 나온 신상품이라고 네. 보은 언니 나 이쁜 수빈이야 어느덧 언니와 세 번째 연말을 맞이한다 소소하지만 장갑 하나 선물을 준비했어 그리고 요즘 살이 더 쪘는데 건강도 좀 챙겼으면 좋겠어 올해가 가기 전에 남자친구가 생기길 바랬는데 내년을 기대해보자 언니 화이팅! 화이팅! 나는 늘 언니 편이야 평생 가자 우리 우정 사랑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편지 제 거네요 네. 아 정말 분위기 훈훈하고 너무 좋다 삼남매라니 오랜만에 오붓하네 맞아요 정말 오빠 수빈이 올 한해 고향마을 돌아다니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2019년도에는 더 열심히 으라차차 힘내서 돌아다니자고요 아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향 생각 신나게 한번 외칠까요? 고향 생각